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해! 와, 대박이다. 와. 자. 후! 안녕하세요. 위너로그 마이노입니다. 캠핑을 하러 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드넓은 이 평지와 쏟아질 것 같은 저런 산. 이 속에서 저는 지금 캠핑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짐을 갖고 와야 돼. 아, 저 경치 죽인다, 여기. 자, 일단 저희 아이템. 첫 번째. 헬리녹스 터널 텐트. 발리스틱스 로버 체어인데 락킹 체어여서 이렇게 흔들리자. 아직 뽁뽁이도 뜯지 않았어요. 소중해서. 정말 구하기 힘든 거고. 요것 또한 이제 하나하나 올리 시스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단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반사식 난로. 요것도 난로. 저의 식량들. 이게 이제 난로에 들어가는 기름. 요것도 다 하나하나 다 바른 제품. 이 드넓은 평야. 해가 지기 전에. 여기에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Let's go. 와, 이거 혼자 쉴 수 있을까? 아, 텐트 꺼내기 전에 폴대 먼저 조립해야겠다. 엑스자 폴대. 벌써 힘들어, 어떡해. 하지만 캠핑은 고생하는 맛으로 오는 겁니다. 아, 일단 걸어놔. 바람이 미치는 원에서 진짜. 아, 힘들어. 집까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아니, 할 수 있어. 안 돼, 바람 분다. 안 돼, 일어서지 마! 제발, 가만히 있어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망했다. 입구가. 아, 반들었네. 입구를. 이게 오히려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가보자! 일어나! 그렇지! 이제 어떡하지? 와, 바람 장난 아니다. 폴대 부러지겠다. 제발, 제발, 제발! 와. 할 수 있을까? 큰일이네. 텐트까지 좀 나오게. 지금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치면 안 되는 환경이에요. 지금 바람이.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좋은 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억지로 치긴 쳤습니다. 인서 여러분들, 우리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캠핑은 고생하는 맛입니다. 아, 힘들어. 고생으로 이행시켜볼게요. 고생하면 생각이 깊어질 틈이 없다. 그래서 캠핑을 하는 겁니다. 멋진 자연 속에서 멍 때리면서 그냥 고생하는 맛입니다. 지금 개고생했어요. 그게 캠핑입니다. 모르겠어, 나 힘들어. 이제 좀 캠핑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 진짜 매력있다. 자, 여러분, 제가 텐트 친 곳 바로 근처에 달이 머물다 간다는 원류봉에 지금 잠깐 왔어요. 여기가 진짜 죽인다 그래가지고. 와, 근데 저기 건너서 뭐 그 뭐가 돌탑인가? 저길 건넌 다음에 소원을 비나 봐요, 왠지. 아, 진짜 멋있다 여기. 와, 짱이다. 여기서 제가 저의 또 다른 재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물수제비. 물수제비는, 아, 수제비 먹고 싶다. 일단 무기가 중요해요. 납작돌. 아, 40개. 60개. 다리나 건넙시다. 따다다당당. 와, 대박이다.
나도 하나 숟가락을 얹어볼까? 다 사람들의 마음과 희망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라고요. 소원을 빌며 제 돈을 올려볼게요. 우리 위너 아프지 말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힘을 보태서 잘 활동 한번 해봅시다. 됐다. 아, 지금 나갔다 오니까 벌써 지금 해가 지금 다 졌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지금 밥을 한번 해볼게요. 뭐 먹을 거냐면 간단하게 아까 사온 고기. 장을 잠시 보러 들렸습니다. 고기, 고기. 억진살이 뭐지? 처음 보는 살인데? 억진살? 억진살이 소가 누웠을 때 배가 닿는 부위래요. 그래서 기름이 엄청 많대. 먹어나 보자. 일단 세팅을 해볼게요. 저의 캠핑 파트너 제 하나면 요리가 다 된답니다. 추워 추워. 어? 야, 걔를 후라이팬 안 갖고 왔네. 망했다. 괜찮아, 그럼 여기다 구워도 돼. 여기다 구우면 돼. 세팅 완료. 간단하죠? 고기를 뜯고 시즈닝을 대충 해줍니다. 대충 해야 돼요. 캠핑은 대충 해야 맛있어요. 맛있겠다. 라면이 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자, 물이 팍팍 끓는다.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이거지. 여기에 익을 동안. 아, 지금 또 요 타이밍에 이게 빠질 수 없지. 우와. 위스키. 와. 이 영롱한 자태. 죽음이다, 죽음. 바로 고기를 구워 볼게요, 그러면. 에, 설레. 소리 봐. 미쳤어! 업진살! 그리고 고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 생 고추냉이 여기에 찍어 먹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해요. 한번 맛 봐볼게요. 아, 너무 맛있어요. 와, 비주얼 미쳤어. 와, 와. 아, 와, 라면도 좋다. 지금 이렇게 솔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진우 형이 뭐 하는지. 진우 형이 또 캠핑 좋아하거든요. 진우 형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 안 받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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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형. 뭐해? 나 지금 드론 날리는데. 나 캠핑하고 있어. 지금? 어. 혼자서? 어. 대단한 놈이야.
바람 많이 불지 않아? 너무 많이 불어. 아, 형 생각이 나더라고. 한번 와. 형... 갈까? 성환 형이랑 갈까? 성환 형이랑? 성환 형이랑 같이. 진짜 올 수 있으면 와.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문자할게. 알았어. 진짜 올 기세인데? 진짜 오는 거 아니야? 성환이 형이면은 저의 스승님이죠, 캠핑에서. 성환이 형하고 진우 형하고 같이 셋이서도 많이 다녔고 오면은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캠핑하니까 너무 좋네요. 거의 뭐 매일같이 작업하고 작업실 아니면 집에서만 있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나가서 캠핑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될 줄 스스로도 몰랐고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되게 잘 맞아요. 너무 좋아. 자, 밥도 먹었겠다. 캠핑의 꽃은 불멍 아니겠습니까? 불멍을 한번 해볼게요. Let's go. 잘 탄다. 이게 어둑어둑해지는데 이때가 제일 좋을 때죠. 아무런 어떠한 방해 없이 온전히. 따뜻해. 멤버들이랑 왔으면은 재밌었겠네. 강순이는 또 사진 찍는다고 막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뭐 승훈이 형은 또 뭐 컨텐츠 하나 촬영하자고 뭐 일로 와봐라 하고. 멤버들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 멤버들이 에너지 넘치게 지금처럼 같이 활동하고 싶어요. 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애기들처럼 하하호호 하면서 활동하면은 참 즐겁거든요. 헤헤헤헤헤헤. 위너가 어느새 이렇게 됐냐. 시간이 너무 빠르다. 여러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 동시에 콘서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많이 보여주지 못한 만큼 훨씬 더 많이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위너는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목말라. 마셔야겠다. 저 혼자 캠핑하고 재밌었을진 모르겠다만 앞으로 우리 위너 보여드릴 게 너무 많으니까 항상 지금처럼 같이 또 하하호호 웃어보자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위너! 인서! 야! 화이팅! 야! 야호! 이 불처럼 끊임없이 타오르는 우리가 되길.